It's exciting. It's your show. Red FM 신나는 토요일. And here's your host, Anna Jean. Hello, 여러분 안녕하세요. CKYR Red FM 106.7 신나는 토요일에 전하나 인사드립니다. 금주의 게스트 초대석. 네, 오늘의 게스트 초대석의 손님으로는 봉사단체에서는 최초 캘거리 문인협회 초대 회장님이시면서 문학인으로는 민초 이유식 시인의 호칭으로 불리고 계시는 이유식 시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게스트 초대석에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일 먼저 회장님의 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 이 민초라는 호는 어떠한 의미며 어떻게 짓게 되신 건가요? 네, 저는 74년에 이곳으로 이민을 왔는데 네. 당시 1인당 미화 200불만 가지고 이민을 가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으로 네. 1년간 혹독한 고생을 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예. 그 한 해 뒤인 1975년 가을 예. 저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지도 교수님이시던 네. 김동기 교수님이 격려차 이곳을 방문하여 네. 당시 호를 지어주셨습니다. 네. 저의 그 고생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네. 사람의 풀잎으로 다시 살아나라 네. 라며 백성민자 풀조차라는 호를 지어주셨죠. 네. 즉 겨울이 오면 모든 풀잎이나 식물이 죽어도 네. 봄이 오면 다시 살아나는 그 풀잎처럼 네. 지금은 혹독한 고생을 네. 이겨내고 꼭 성공을 해달라는 염원이 담겨있는 뜻이지요. 네. 첨언을 한다면 네. 그 이후에도 이 은사님과 저는 45년간의 사제지간의 정을 맺고 네. 지금도 한 해 한두 번씩 만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네.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깊은 뜻이 담긴 호였군요. 아, 근데 회장님께서는 문단에 비교적 고령에 등단하셨다고 들었어요. 언제 어떻게 등단하시게 되셨나요? 그렇죠. 제가 94년에 네. 최건녀 시집 로켓 산마루의 노을이란 예. 시집을 출간을 하고 네. 그해 가을에 네. 여성동화 12월호의 인물로 선정이 되어 네. 여성동화 전속 시인 박선욱 시인과 대담을 가졌어요. 네. 그 대담 후 네. 민족문학 작가회의 신경림 이사장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 후 신 이사장님의 권유로 예. 민족문학 작가의 회원으로 가입되었으며 그러셨군요. 같은 해에 네. 열린문학의 방랑이란 시 외에 2편으로 등단을 했죠. 네. 그 후 열린문학이 재정상의 문제로 정간이 되어 네. 좀 더 권위 있는 문예지로 등단을 할까 네. 생각을 하고 있던 중 네. 동아일보의 신동아에서 네. 제 블로그에 올린 그랜드 캐년 후 시가 좋다며 네. 실어주시겠다는 통보를 받고 예. 2007년 예. 신동화 4월호로 재등단을 했죠. 네. 금년면 20년째이고 네. 3년마다 한 권의 시집을 상제한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보니 등단 횟수가 참 길었는데 네. 마음에 드는 작품은 한 편도 발표하지 못한 것 같네요. 그러시군요. 네. 나이는 많아서 등단을 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작품과 좋은 기회의 만남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여러 장르 중 시를 통해 세상과 소통을 결심하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젊은 나이 때에는 네. 지금보다 더 깊고 넓은 조국 애와 민족 애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네, 46세 젊은 나이에 네. 캐나다 총연합회 회장이란 감투를 쓰고 네. 캐나다 전역을 동분서주를 했었죠. 네. 언제나 총회장은 토론토에서 선출되었는데 네. 토론토와 동부지역 회장들이 네. 뜨거운 지지로 제가 5대 총회장에 당선이 되어 네. 당시에는 큰 사명감으로 불타 있었죠. 아. 당시 총회장을 역임하면서 네. 해외 700만 한민족 대표자 협의회를 창립하게 된 것입니다. 네.
하지만 저의 희생과 봉사에 돌아온 것은 네. 찬사가 아닌 네. 대려 비판의 말들이었고 이로 인해 네. 무척이나 괴로워하던 중 네. 좀 더 다른 값어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네. 총회장을 하면서 네. 그저 울컥하고 이해치 못할 동포 사회의 난맥상을 느낀 대로 네. 묘사한 것이 저 첫 번째 시집이었습니다. 예. 우연한 느낌의 기회와 네. 감정이 네. 시를 쓰기 시작한 것 같고 네. 시를 쓰면서 여러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네. 정신 수양을 얻게 됨을 터득한 게 된 것 같아요. 네, 당시 회장님의 뜨거운 감정 표현이 현재 강한 필력을 가진 시인으로서의 삶을 있게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현재까지의 시집은 총 6권을 발표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중 가장 애착이 가는 시집이나 작품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또 있으시다면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네. 6권을 냈지만 뭐 마음에 드는 건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네 번째 네. 시집에 담긴 네. 지울 수 없는 그림자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민을 와서 한참 고생을 할 때 네. 어머니를 초청했었습니다. 네. 이후 어머니가 이곳에 머무셨던 3개월 동안에 연기를 쓰신 것을 네. 어머니께서 저 세상으로 떠나신 후 누님한테서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지금도 불효했던 저 자신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네요. 아. 그때 어머니의 연기와 네. 저 시로 하편의 시집을 상제했었죠. 그러셨군요. 또 한 편을 네. 더 소개해 드린다면 네. 토론토에 계시는 저를 네. 아끼시는 84세의 이재락 박사님이 작년에 네. 담낭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 박사님이 네. 돌아가시기 전 네. 평소에 가까이 하시던 분들을 모시고 예. 만남과 이별에 파티를 가졌는데 네. 당시 이 박사님이 청으로 네. 제가 그 낭송한 길 하나라 그런 시가 있습니다. 지금 한번 낭송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여기서 한번 낭송을 해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길 하나 왔던 길 하나 있습니다. 가야 할 길도 하나 있습니다. 태양빛에 꽃을 피우는 길도 있고 나그네가 울고 떠난 길도 있습니다. 사랑되어 하나의 길이련만 항시 가변하는 길 하나 있습니다. 찾아도 영원히 찾지 못할 길 하나 있고 저를 두고 떠나가신 님도 있습니다. 그리움이 손짓하는 길 하나도 있고 천갈래 만갈래 찢어진 길도 있습니다. 님이 간직한 길 제가 알 길 없고 제가 드리는 사랑의 눈길 님은 알지 못합니다. 억만갑으로 코팅된 심장에 빨간 장미꽃이 피어날 때 제가 님에게 드리는 길 하나는 천상에서 피어난 그리움입니다. 네, 네. 이런 시였습니다. 정말 떠나시는 분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네, 저도 회장님의 6 번째 시집을 읽어보았는데요. 그리움의 정서가 진하게 느껴지는 작품들로 마음이 따뜻한 집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학을 집필하시는 것을 넘으셔서 민초회 문학상을 또 제정하고 운영하시는 걸로 들었는데요. 이러한 문학상을 제정하신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네. 문학상 제정의 취지는 우리 민족의 얼과 문화를 네. 천년 만년 고양 지속함에 있겠죠. 네. 예컨대 글과 문화가 없는 민족은 네. 발전과 번영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관련된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그 읽고 그런 책에 의하면은 네. 필리핀을 보십시오. 네. 1961년 네. 당시 우리 조국의 GNP는 80불이었고 예. 북한은 192불이었으며 필리핀은 240불이었답니다. 네. 우리의 3배가 됐죠. 네. 그런데 지금의 필리핀과 조국을 비교해 보십시오. 예.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지요. 예. 이는 필리핀이란 나라가 자기 글 자기들의 문화를 승계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말하면 영토는 빼앗기도록 나라가 부강하면 다시 되찾을 수 있지만 글과 문화를 잃으면
민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네. 글의 소중함을 재인식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그와 비슷한 예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아, 예컨대 네. 에, 이스라엘이 2000년을 유랑, 즉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았지만 네. 히브리어를 잃지 않았기에 네. 다시 영토를 찾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얼마나 글과 문화가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예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다시 말하면 중국의 옥편은 5만 자 내지 10만 자가 된다고 하지만 예. 중국말로는 네. 올림픽이나 코카콜라를 표현할 수 없고 그러네요. 예, 그렇답니다. 중국의 네. 천재가 한평생 네. 공부를 해도 네. 중국 글의 10분의 1도 터득을 못한다고 합니다. 이가 비교하여 본다면 우리 글 우리 문화는 얼마나 쉽고 이해하고 표기하기가 쉽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자랑스러운 글인지 알 수 없죠. 네. 그런데 이 위대한 우리 글이 네. 사장되어 가는 안타까움이 있고 네. 우리 이민 1세 2세들이 떠나면 우리의 후손은 조상 없는 후손이 될 것입니다. 네. 이에 무엇인가 부족한 힘이라도 우리의 전통 문화와 글을 영원히 보존하고자 하는 저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네. 몸부림이라 할 수 있겠죠. 회장님 말씀대로 우리 글이 네. 해외 동포들의 후손들에게도 잘 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럼 민초해 문학상의 개최 시기에는 어떠하고요? 또 선별 과정에 대한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네. 네, 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린다면 매년 1, 2월에 자문회의의 결과에 따라 네. 응모곡을 정하며 예. 그 정해진 응모곡의 작품을 응모를 받아 네. 6월 중으로 응모 작품을 마감을 하고 예. 8월 중에 수상자가 발표되어 네. 10 내지 11월경에 네. 시상식을 갖게 됩니다. 예. 또한 저는 문학상이란 네. 수상자의 작품성, 예. 심사평의 권위, 예. 그리고 시상식의 멋, 네. 이 세 가지의 요건이 문학상의 하이라이트라는 생각을 한답니다. 예. 금년에는 자문위원회에서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에서 응모장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 각국과 토론토, 네. 밴쿠버, 알버타 등에 네. 응모 광고가 나갔습니다. 예. 3회까지 세계 각국에서 응모작을 받았으나 네. 4회부터 특정 국가를 정하고 네. 그 정해진 국가에서만 작품 응모를 받고 있습니다. 네. 금년의 경우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등 독립유공자님들이 많은 나라에서 응모를 받게 됩니다. 네. 한평생 조국 독립을 위한 투쟁을 하신 네. 쟁쟁한 독립유공자들이 후손분들이 많이 응모해 주시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현재 6회까지 진행된 미초의 문학상은 주로 어느 국가에서 살고 계시는 동포들의 수상의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나요? 네. 여러 나라인데 네. 1회 때는 네. 캐나다 토론토의 변창섭 시인, 네. 2회에는 대상의 중국의 조영남 시인, 네. 차상의 김희화 시인, 예. 3회 때는 캐나다 토론토 이동열 박사가 수필로, 예. 4회 때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배정웅 시인이, 네. 예. 그다음에 5회 때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전성준 소설가, 예. 6회 때는 한국 거주 캐나다 네. 동포 시인 강미영 시인이 영예 수상을 했으며 예. 현재 수상금은 상금 5천 불과 상패를 드립니다. 현재까지 매년 평균 2만 불 정도가 소요된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경비가 소요되고 있군요. 네, 잡잡하게 그냥 많이 네.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회장님께서는 이 민초의 문학상이 우리 동포들에게 어떠한 존재로 남길 희망하시나요? 네, 뭐 그저 바람이 있다면 제가 떠난 후에 네. 우리 해외 동포들이 우리의 글과 문화를 계속 대대손손 고양하고자 노력하는 데 일조했다는 기억으로 남을 수 있다면 더 없는 영광이겠죠. 네. 제가 가까이서 교류하는 소설가 정소성 교수님은 예. 민초 선생의 일생의 영원한 업적으로 생각하고 네. 열심히 성실히 잘 발전시켜달라는 격려의 말씀을 하시더군요. 예. 여담을 한다면 제가 우리 글과 문화의 지속 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거금을 사용해 달라는 유서를 남겼는데 예. 3년 전 이 유서를 취소했습니다. 아. 왜 삭제를 했는가의 의미는 네. 언젠가 말을 할 때가 있겠지만 네. 지금은 때가 아니고
앞으로도 유서에 삽입은 하지 않으리라는 각오를 하고 있죠. 궁금하죠? 제가 얼마의 거금을 남겼는가? 말씀하겠습니다. 네. 아마 들으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예, 제가 나중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 역시 회장님의 그와 같은 바람처럼 우리 동포들의 마음에 자리 잡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다면 현재 문학 등단을 꿈꾸지만 또 망설이고 있는 분들을 위해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네, 많습니다. 네. 예, 흔히들 글을 쓴다는 것은 상고의 아픔을 겪어야 한답니다. 예. 제가 뭐 건방지게 무슨 말을 해드릴 수가 있을까마는 우선 글을 쓰고 싶은 분들에게는 네. 남의 글을 읽고 네. 또 읽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예. 제가 좋아하시는 체코 출신의 라이나 마리아 릴케는 네. 시인이 되고자 하면 네. 남의 글을 100번, 1000번 계속 읽고 그 말은 무슨가 하면 다독과 네. 다작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네. 참 쉬운 말이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자꾸 쓰고 발표를 하면 글을 쓸 용기가 생기게 되고 네. 독자의 비평을 좋은 글을 쓰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되죠. 네. 이렇게 다독과 다작 속에서 언젠가 좋은 글이 생산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계속 정진을 하시면은 틀림없이 예. 좋은 시인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회장님께서는 시인의 삶뿐만 아니라 많은 단체장과 또 현 한국통일문화진흥회 서부캐나다 회장까지 많은 사회활동의 직책을 역임하셨는데요. 이곳에서는 주로 어떠한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젊은 나이에는 동포사회와 조국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옛날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아닐 때 네. 농촌 불우학생 108명에게 장학금을 지불해서 네. 경상북도로부터 경호육 공로상을 받은 바도 있죠. 네. 나가 총연회장을 역임할 때는 칼을 지양케 하고자 연방교통장관 네. 돈 메르진스키를 세 번이나 찾아갔던 일, 아. 조중훈 회장을 찾아가 네. 칼이 캐나다로 지향을 해야만이 아. 캐나다 동포사회가 살아갈 수 있다고 역설했던 일, 예. 그 후 칼이 지향을 하게 되니 네. 조중훈 회장이 감사장을 하나 보내준 적도 있었죠.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랬습니다. 아마 네. 88년도의 일인 것 같아요. 네. 나가 700만 동포를 한 울타리에 묶고자 네. 일본 문단장 네. 민단장 박병헌 씨 네. 그리고 미주총연합 회장 조도숙 씨 등과 네. 네. 해외 한민족 대표자 협의회를 창립하고 예. 부회장과 상임 운영위원으로 오랫동안 일을 한 기억이 생생히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60이 넘으면 예. 어떤 공직도 갖지 않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아무 공직도 갖지 않으려 했으나 네. 현재 한국통일문화진흥회의 예. 서부캐나다 회장을 맡고 있으며 아. 언젠가 이곳에서 모국우 서강대 박홍 총장을 네. 모시고 예. 세미나를 한 것 외에 네. 조용히 별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모국의 특별한 지침 하달도 없고 네. 그저 북한이란 월간지를 매월 수령하며 네. 서로가 통일문화 앙양을 위한 교류를 나누고 있을 따름이죠. 네. 동포사회 봉사활동에 갓난 이야기를 하면 네. 끝이 없기에 이만 줄일까 합니다. 그러셨군요. 네. 대한항공 캐나다 총회의 큰 설구자 역할을 하셨군요. 네, 뭐 그 설구자라기보다도 아마 우리 캐나다 동포들이 이 네. 내용을 모를 겁니다. 네. 네. 이 위해서 전 뭐 내가 뭐를 했다라고 일을 하는 것보다도 네. 저보다도 우리의 그 회장단과 이사장분들이 네. 네. 저보다 열심히 더 많은 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겸손하신 말씀이십니다. 네. 네. 이렇게 문학인 또 사회활동인의 역할만으로도 굉장히 바쁘실 텐데 현재 운영하시는 사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운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나이가 제가 50을 넘었기에 네. 모든 것 정리코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제가 네. 다운타운에 네. 20층짜리 호텔을 건설하려고 시에서 예. 건설허가, 디벨로프먼트 허가를 받았는데 예. 4년이나 걸렸어요. 그래서 아. 지금 이 호텔을 제가 건설한다는 게 나이가 많아서 예. 할까 말까를 망설이고 있고 하십시오.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건강도 네. 그렇고. 그리고 네. 이제 조그만 투자 회사를 하면서 네.
땅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땅에다 투자를 했다. 가격이 좋을 때 팔고 네. 또 나쁘면 또 그냥 가지고 있고 네. 여기저기다 땅에다 조금 투자를 하고 그저 조용하게 소일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예. 해외여행이나 즐기면서 인생을 살아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재테크의 귀재라고 저희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이고 뭐 그러셨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단돈 200달러만 가지고 이곳 캐나다에 오셔서 지금의 성공을 이루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성공한 경영인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이야기가 궁금한데요. 지금의 성공을 이루기까지 많은 에피소드나 우여곡절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글쎄요. 그저 부끄럽습니다. 제가 무엇 성공을 했다 합니까? 옛말에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다는 속담이 있죠. 예. 제게 꼭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 내놓을 것 하나 없는데 남에게 돈 꾸어달라 소리하지 않고 살아가며 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현실에 기뻐하며 항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40년의 이방인 생활에 대해 예. 글을 써달라는 출판사의 청이 있었으나 네. 저 자신을 발가벗기는 것 같아 사행을 해왔습니다. 네. 200불 들고 와서 살아온 지난 날을 이야기한다면 네. 아마 오늘 저녁 모든 시간이 소요되어도 네.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예. 한마디 한다면 열심히 예. 저 나름대로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예. 남에게 아픔을 주지 않으려고 네. 노력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가지 그 저들의 아픈 그 사연은 예. 센터 스트리트에 제가 그 건물이 있었습니다. 예. 98년도에 불이 나가지고 건물이 홀딱 다 타버렸어요. 그때 그 이제 그 참담한 예. 그 심정 하. 그런 참 피눈물 나는 그 역경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처음에 이제 이민을 와가지고 자업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공부를 하러 와서 공부할 길도 막히고 돈 200불 다 쓰고 나 있겠네 오대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이제 도미니언 브릿지라 그런 철강 회사에 나가서 네. 밤에 이제 밤일로 이제 그 그라인딩이라 그러는 쇠 깎는 일을 하는데 그라인딩이라는 게 깎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일을 하는데 예, 그 크레인이 쇳덩거리를 물고 옆으로 가다가 쇳덩거리에 떨어져 버렸어요. 네. 그래서 지 옆에 있는 사람이 캐카디니만 금방 죽었어요. 영국에서 오신 분인데 아이고. 바로 저하고의 거리가 한 2m, 3m 사이인데 그래서 그날로 제가 내가 여기 죽으러 오지는 않았는데 여기서는 일을 못하겠다. 1불 80전을 받고 그것도 밤 일을 하는데 1불 80이요? 예, 참 74년도 가을이었었죠. 네. 74년도 7월 28일 날 이민을 왔으니까 참 그 후에 제가 그날로 그 회사를 사직을 하고 예. 두 번 다시 이제 다시 돌아가는 한이 있어도 네. 이제 두 번 다시는 노동이 일치거나 이런 일 안 하겠다 하면서 네.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예. 집에서 지하의 방칸에서 네. 방을 새를 살고 있으면서 네. 벽에를 부둥켜 안고 예. 몇 며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참 안타까운 에피소드죠. 안타까운 네. 에피소드인데요. 네. 그렇지만 네. 불이 나면은 더 크게 대성한다는 조상님의 말씀이 있는데 전화위복이 되신 셈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철저하게 네.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네. 완전히 그 보험에서 풀 그 커버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완전히 새 빌딩을 쳐올렸죠. 야 전화위복이 되네요. 센터스들에 그런데 네. 작년에 그 빌딩을 팔았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 빌딩 판 다음에 파란 동안이고 또 땅을 샀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제가 땅이라 그러면 좋아 못 살거든요. 예, 여기에서도 그냥 부동산의 바람이 예. 아, 지내오신 날들을 모두 예. 이야기해 주시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일 것 같고요. 예. 아, 그렇다면 그러한 과정에서 힘든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나 원동력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난의 순간들을 예. 의다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제일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은 각 같은 동포들에게서 억울한 말을 들을 때가 아닌가 생각해요. 네. 하지만 인생살이가 거의 제 뜻대로 풀어져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 공수래 공수가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삶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남의 입에 오르내릴 수도 있겠죠. 네. 저의 경우 이럴 경우에는 좋은 시 한 편 건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마치 신앙인이 신을 찾듯 저는 그 좋은 감정으로 네. 순화시키면서 네. 시를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 또한 저희 집 친구가 저를 친구요? 힘들어
아, 부인이시군요. 예, 부인은 네. 저는 친구라고 합니다. 남편이 네. 친구라고 하면 살아요. 근데 가고 예, 있는데. 어디요? 네. 예, 제가 신을 될 수 있게끔 많은 그 뒤에서 예, 보좌를 해준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으셨기 때문에 힘든 시간도 극복해 내실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지금의 자신의 성공을 있게 한 밑바탕 혹은 성공의 기반을 다지게 된 일은 무엇인가요? 저 같은 사람에게 성공이란 단어를 계속 붙여주시니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특별한 좌우명은 없었지만 주어진 여건에 제 모든 역량을 경주하며 노력해왔고 네. 항시 네. 정심, 정도, 네. 정각, 네. 바른 마음, 바른 생각, 바른 길이라는 예. 삶의 예. 기본을 잃지 예. 않으려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언제나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돈 200불 들고 왔는데 네. 무엇 더 잃을 것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며 네. 마음의 정리를 하면 일에 용기가 생겼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성이 풍부해야 하는 문학인으로서의 삶과 또 냉철함을 유지해야 하는 경영인으로의 삶이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데 어떠한 삶이 본연의 삶과 더 가깝다고 생각되시나요? 네, 뭐 두 개 다 저한테는 참 중요합니다. 글쎄요. 네. 내놓을 것이 하나 없지만은 그래 저변은 네. 굳이 저의 변을 논한다면은 문학인의 삶은 아답트되었다 할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시 한 편 쓰자면 소재의 빈곤으로 많은 고심을 했으나 요즘에는 네. 모든 것이 시의 소재입니다. 예. 전 지금 앉아 대담하면서도 전 앵커에 대한 시를 쓴다면 어떻게 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 네. 이제는 소재의 빈곤은 없어졌다고 할 수 있죠. 예. 보이는 모든 사물과 사람이 시의 소재이니 말입니다. 네. 경영이란 삶은 그렇지요. 네. 경영이란 것은 최고의 경영자의 디시즌 메이킹에 따라 네. 그 기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네. 제 에듀케이션 백그라운드가 경영학이어서 네. 이곳에서 사업을 하면서 네. 그 교육적인 백그라운드가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가능하면 모든 일을 제가 확인하고 네. 제가 결정짓고 네. 제가 처리하는 과정을 거쳐 나갔습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네. 성공과 실패는 그 결정 과정에서 정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네. 행상에서 무역으로 소매업으로 그다음에 또 고물 장사로 부동산 장사로 수단결 다 했습니다. 그러셨구나. 예. 예. 그런데 다행히 아직도 큰 실패를 겪지 않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담이지만은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네. 학생들에게 늘상 하는 말이 있었는데 네. 남자의 길은 네. 세 가지의 길의 방향에서 결정된다는 말을 주지를 했습니다. 네. 첫째는 네. 남자의 길은 정치를 하든가 네. 둘째는 무역을 하든가 예. 셋째는 부동산을 하든가 예. 이 세 개의 방향에서 네. 하나의 길만 성공을 한다면 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네. 벌써 47년 전의 이야기네요. 참 세월이 빠릅니다. 네. 감성적인 문학이냐 네. 냉철한 경영이냐를 놓고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든 하고자 하는 일에 모든 정신력을 집중함으로써 네. 그 일에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죠. 네. 네. 그러한 회장님의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을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한 말씀 여쭈고 싶은데요. 현재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네, 저는 한국에서 흔히 말을 하는 금메달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네. 딸 둘의 아들이 하나입니다. 아. 현재 큰 딸은 한국에서 살고 있고 네. 사위는 백인으로 한국에서 영어 선생을 하며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시군요. 그런데 캐나다로 돌아와 같이 살자고 하나 네. 되려 사위가 한국이 좋다면서 한국에 더 머물겠다고 하거든요. 그러세요? 네. 둘째 딸은 아직 미혼으로 캘가리 의과대학교 통해서 일을 네. 하고 있고 네. 하나 있는 아들은 앤 캐나다라는 석유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현재는 뉴질랜드계 예. 한 석유 회사에 스카웃이 되어 중역으로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현재 손녀는 하나뿐이랍니다. 네. 저희 집 친구와는 1년의 연애 끝에 결론을 했고 예. 42년째 민정 고원정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네. 주변에서 저희 부부를 인꼬부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습죠? 아닙니다. 정말 다복하십니다.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곳 캐나다에서의 성공을 꿈꾸는 이들이 많은데요. 먼저 성공의 길을 걸어온 당사자로서 해주고 싶은 말이나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내놓을 것 하나 없는 사람에게 성공한 사연이라 불러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성공하셨죠. 공자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드린다면 열심히 네. 성실히 살아가며 사람으로서의 네. 정직한 마음으로 도리를 다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네. 저의 경우에는 돈이 없었기에 은행가의 신용으로 재테크를 해왔다 할까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이겨나간다는 삶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답니다. 네. 언제나 배우고 일하고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 네.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저희 Red FM 106.7 신나는 토요일 게스트 초대석에 자리해 주시고 또 귀중한 시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예. 저 얘기입니다만 세 번의 기회가 있어서 조국의 KBS 제1방송에 출연해 대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도 한 번도 당황하거나 두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 한인 FM 방송에 출연은 망설임도 있었고 두려움도 네. 있었는데 그러셨군요. 칼갈이에는 제가 아는 지인분들이 많기에 네. 이에 따른 부담감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셨군요. 예. 아무쪼록 예. 한인 FM 방송이 일취월장 발전하기를 기원하며 네. 저 나나 앵커와 모든 직원님들의 건승을 빌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문학인, 사회활동인, 경영인으로서의 모든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 부탁드리겠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신나는 토요일은 로컬 뉴스 게스트 초대석, 한국 뉴스, 영화 음악 소개, 사연 소개 등의 순서로 진행되고 있고요. 레디 FM.ca에서도 실시간 청취가 가능하며 지난 방송은 캐코넷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청취가 가능합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이어지는 CKYR 레디 FM 106.7 신나는 토요일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립니다. 사연은 이메일 주소 nireadyfm.ca로 본박스에서 제공한 카카오톡 아이디 레디 FM 106.7 7으로는 신청곡을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사연을 소개해드리고요. 레디 FM에서 준비한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CKYR 레디 FM 106.7 전하나의 신나는 토요일을 듣고 계십니다.